지난 2011년 KBS가 군산 하수관 정비 사업의 부실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. 공동조사단의 마지막 조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군산 아파트 밀집 지역. 특수 공법을 써 일반 공법보다 5배 더 비싼 하수관을 묻었다는 곳입니다. 5m쯤 흙을 파내자 도면과 다른 하수관이 나옵니다. 공사비를 부풀린 겁니다. 실제로는 이 공사가 여기가 추진관로가 아닌 여기 저 가짜 지하품인데 유기성이 국가관으로 한 것이 오늘 어디서 오늘 아까 그 군산 하수관 공동조사단이 7달간 현장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. 특히 부실공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6km 구간 가운데 27%는 아예 오물과 퇴적물로 꽉 막혀 있습니다. 물 흐름이 불가능해 당장 재시공이 시급합니다. 또 새 하수관을 묻은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렸던 일부 구간도 결국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. 세 번을 거쳐서 공사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줬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을 기만한 거고 완전히 그냥 사기꾼들이라고 하는 거죠. 문제는 엉터리 공사로 줄줄 새어나간 공사비를 어떻게 회수하느냐는 겁니다. 한 번에 들기에도 무거울 정도로 큰 이 책자는 최초로 준공 승인이 난 하수관 준공 도면입니다. 8년 전 KBS가 처음으로 부실공사 의혹을 보도한 이후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될 이 준공 도면을 군산시는 어처구니 없게도 바꾸고 다시 승인 내주길 수차례나 반복해왔습니다. 그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은 이번 결과에 따라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. 이번에 공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군산 땅속에 묻힌 진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.